예, 안녕하십니까. 오덜렁부입니다. 예, 비 오는 월요일입니다. 아, 오전에는 비가 안 왔어요. 예, 오전에 비가 안 왔는데, 오후에 되니까 이제 비가 조금씩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전에는, 예, 후덥지근해가지고, 예, 아주 날씨가 안 좋다 했는데, 이제 비가 조금 내리니까 또 이제 후덥지근한 거는 조금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비가, 예,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 사과를 하나 깎고 와봤어요. 예, 요거 아리수입니다. 예, 아리수도 조금 빨리, 예, 나오죠. 멀마 합니다. 멀마 하니까 깎았겠죠. 예. 손수 깎았습니다. 그 정도 깎을 정도면, 예, 먹을만 하니까 제가 깎은 겁니다. 아, 오늘, 저희 이제 오전에, 이제 저 안에, 이제 산 밑에, 아리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나노 골드, 예. 골드까지 지금 다 이제 좀 안 좋은 거, 예, 삽이 좀 많이 껴고요. 그리고 거리 적과 조금 안 된 거, 그리고 뭐 적과 자체가 또 안 된 것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이제 다니면서 따내고 있습니다. 일단 사과 같은 거 왜 이제 그냥 내비두면 되지만은, 예, 그래도 이제 거리 적과 이런 거 좀 해줘야 그래도 이제 사과 남았는 사과가 조금 상품성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조금 더 커지고요. 크기도 커지고. 일단 뭐 저 사과 이제 따는 거 한번 보고 오실게요. 비 오는 날 사과 따고 있습니다. 사비가 많이 꼈습니다. 네. 거리 적과 했는 것도 있고, 거리 적과 하면서 사비 많이 낀 거를 대부분 제거를 했는 겁니다.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약간 질깃한 건 있습니다. 있는데 혀 밑으로 딱 이 사과가 들어가니까 침샘이 폭발해 가지고 쫙 올라옵니다. 예. 맛있습니다. 일단 뭐 저 혼자만 이렇게 또 먹어서 죄송합니다. 자, 비가 이제 갈수록 좀 더 내리네요. 예, 더 내리고 오늘 작업은 여기서, 예, 마무리하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사과, 날이 갈수록 사과가 조금씩, 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고, 아주 좋습니다. 자, 요 근래 이제 사과 이제 밭에 하는 일은요, 예, 사과 무게가 계속 늘어나니까 처졌는 가지를, 예, 달아매주는 역할. 예, 저 지난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끈을 이용해 가지고, 예, 처지지 않도록 묶어주는, 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과를 봤을 때 이제 거리 적과가 하면서 이제 거리 적과가 안 된 것들 따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동록, 예, 사비가 좀 많이 낀 이제 상품성이 아주 떨어지는, 그리고 사과가 만약에 없으면 그냥 두는데요. 사과가 많이 달렸는데 녹이 좀 많이 낀 사과들은 될 수 있으면 좀 따고 있습니다. 예, 그거 따가지고 저희가 이제 폐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저희는 폐기를 안 하고 저희 이제 가손 바로 한켠에 이제 염소를 키웁니다. 예, 염소 이제 한 쌍이 있는데요. 예, 염소 먹이로, 예, 사과를 주니까 엄청 잘 먹더라고요. 염소가 이제 사과 나무 잎도 좋아합니다. 달달하이 그런가 봐요. 하여튼 저희도 이제 적과 해보면 알잖아요. 이제 적과 몇 번 하면 가위에 이제 찐득찐득하게 묻어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당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뭐 염소를 주려고 일단 뭐 다 바닥에 버리지는 않고 하나하나 따가지고, 네, 집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딸락하다가, 자, 아직까지 적과가 안 된 게 이렇게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있어요. 손이 안 들어가네. 자, 한 개 남기고 땄습니다. 자, 요런 것들 잘라가지고, 예, 염소 주면 잘 먹더라고요. 자,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 갑자기 보셨으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벌써 사과를 딴다고? 사과를 따가지고 다 폐기를 한다고? 왜 이렇게 비싼 금사과를 따가지고 다 폐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저희도 이제 금사과인 줄 압니다. 아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요런 것도 이제 뭐 거리적과 했는 것들 거리적과 하고 또 따다 보면 이런 것들 녹이 많이 꼈죠. 요번 년에 저희도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방지할 때 조금 신경을 덜 써서 가는지 아니면 이제 냉해 자체가 그런지 기후 영향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작년보다 작년에는 완전 뭐 탄저 이런 걸로 해갖고 완전 초토화됐지만은 올해는 좀 괜찮다 싶었는데 그렇지만도 않네요. 일단 기후 영향인 것 같긴 한데 종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녹이 엄청 많이 꼈어요. 이제 상품 가치가 다 떨어지는 거죠. 이제 달린 사과들도 상품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독녹 발생하는 거에는 이제 농원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했는 확률이 뭐 있다고 하던데, 야 이거 기후 영향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많이 낀 적이 없는데 요번에 보니까 보통은 이제 아리수 같은 경우는 많이 껴요. 많이 깨는 게 사실인데 아오리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나노골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이번 년에는 사비가 엄청 많이 끼네요. 자, 염소 소리 들리시죠? 저 염소 갖다 준다고 다 모아서 가서 잘라가지고 그렇게 갖다 주고 있습니다. 아, 사과 뭐 아낌없이 다 활용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보세요. 사과 이 한 가지에 이만큼 달렸습니다. 사과 이만큼 달렸는데 이걸 안 묶어 주면 쳐져 가지고 이게 나무 가지가 부러지거든요. 그러면 이 나무 여기 달린 사과들은 전부 다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가지를 최대한 들어서 묶어 줘야 된다. 자, 여기도 있죠. 그거는 이제 묶어 놨습니다. 자, 사과들이 많이 컸습니다. 많이 컸고요. 지금 시나노 골드 같은 거는 진짜 많이 컸습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아오리 같은 것도 이 정도 담으면 엄청 좋습니다. 크기 이 정도면 정말 좋은 겁니다. 이 보세요. 진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A급 상품이죠. 아오리 중에서는 완전 A급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작고요. 여기는 큽니다. 듬성듬성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크기가 큽니다. 그죠? 여기는 자잔해요. 자,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공판장 갈 시간은 없어 가지고 일단 뭐 공판장 사이트에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가격을 찾아보니까 지금 아오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썸머킹. 썸머킹이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썸머킹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썸머킹에서 조금 더 다른 이제 종류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던데 가격대는 제가 보니까 한 10만원 선 정도 되더라고요. 20kg에 한 10만원 선 정도 되더라고요. 아오리 뭐 저 이제 썸머킹 같은 경우는 뭐 12만원 16만 13만 14만원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크기마다 조금 이제 상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대신 이제 아오리나 뭐 썸머킹이나 딸 때가 됐으니까 따가지고 지금 내는 거 맞겠죠. 드리운 거 따지 맙시다. 진짜로 인간적으로요. 맛이 좀 덜 났는 거 아직 딸 정도가 안 됐으면 안 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샤이머스켓 골랍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아오리나 조금 빨리 나오는 거 이제 지금 빨리 내면 값이 좀 좋다 이래 생각해 가지고 막 따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조금만 참아가지고 조금 이제 맛이 나면 그때 수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소비자들이 그래도 좀 많이 찾고 비싸도 이제 드시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완전히 외면해버리면 이게 아무리 공급이 적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수요 자체도 아예 적어져 버리면 가격은 뚝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까 지금 사과값이 비싼 거죠. 나중에 같이 같아져 버리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거 감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농사하시는 분들 사과 내실 때 소비자들을 생각을 조금 해서라도 조금 맛이 난 거를 그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전해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진짜요 이제 사이머스캣 보려면 큰일 납니다. 아시죠? 안 그래도 지금 사과 농사들이 전부 다 이제 뭐 강원도로 막 다 올라가고 있는데 강원도도 몇십 년인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얼마 안 있으면 대한민국에 사과 농사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 잘 생각하시고 그렇게 농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저희 이제 시나노 골드까지 거리 적과 그리고 삽이 조금 많이 깼는 거 그리고 뭐 적과 안 하는 거 그런 거 조금 가려가지고 따내고 있습니다. 뭐 위에 거 전부 다 이제 고저가 가위로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따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그게 제 최고 이제 제일 해야 되는 일이지 않나. 그리고 비가 계속 오니까 비 안 오는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방제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죠? 당연한 거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과가 점점 커지면서 가지가 처지니까 그거 다 이렇게 잘 매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죠. 자, 오늘은 뭐 비가 오니까 작업은 더 이상 못할 것 같고요. 이제 일할 수 있는 뭐 포도밭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동하셔가지고 또 일을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이제 농약사, 비 올 때는 농약사라고 했잖아요. 농약사 방문도 좀 하시고 상담도 좀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비 오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과밭에서 오돌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